델스토로 2018.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유튜브 구독 신청 부탁드리면서 이번 주 델스토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V 배우 걸그룹을 한국에서 생중계한다. 이것이 정당한가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인터넷 방송, 한국인이죠? 예, 한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진행자가 이제 자신의 방송으로 중계도 하고 한국에서 이제 그 무대를 할수 있게끔 뭐 이제 뭐 인기가요나 뭐 그런 무대는 아니지만은 이제 춤을 출수 있는 무대를 마련을 해서 데뷔를 시켰다라고 해서 이제 좀 논란이 돼 있는데요. 물론 공중파나 케이블 같은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청소년들과 인터넷 방송에서 이제 청소년들도 이제 많이 시청을 하는 방송이고 인터넷 방송에서 적어도 이제 댄스와 관련돼서 인지도도 많고 영향력이 있는 방송자였다는 점에서 문제를 이제 좀 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영상에 출연하는 분들을 생중계하고 미성년자들에게 소개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의견을 내뱉었는데요. 예. 자, 이것이 조금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게, 뭐 이제 AV 배우를 뭐 완전히 뭐 그만뒀다라고 보기도 좀 애매할 겁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 예. 그렇다면 현직 AV 배우가 가수로 활동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한국에, 근데 AV 배우 자체를 또 이제 인터넷 방송에서 소개를 하고 생중계를 하기도 해서 그것과 관련돼서도 이제 좀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 나라 인식도 조금은 바뀌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이렇게 청소년들에게 유해가 되는 영상을 노출을 하고 광고를 하고 홍보를 해서는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을 방송에서 비춰줄 필요까지 있냐? 비춰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또 한쪽에서는 여성들입니다. 심지어 예. 여성 인터넷 방송자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야동을 봐야지 걸그룹을 보고 뭐 여배우를 보고 그래서는 안 된다. 청소년들이라고 해도 야동을 봐야지 걸그룹을 봐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물론, 뭐 걸그룹이나 뭐 영화배우를 보고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은, 한쪽에서는 보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그걸 봐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많아요. 예. 이제 중요한 건 같은 이제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의견 차이가 있어요. 이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남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성분들도 있는데 이 여성분들이 AV 배우 그 어린아이들도 보는데 그 AV 배우를 홍보하고 소개해줘서 뭐 하냐. 그 야동 보라고 뭐 소개해주는 거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고 뭐 한쪽에서는 이제 뭐아 차라리 걸그룹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는 것보다는 야동을 보는 게 낫지 않겠냐? 야동을 봐야지 어떻게 걸그룹을 볼 수가 있냐?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조금 스타일이 틀린 게 이쪽은 조금 자기 위안과 관련돼서 걸그룹이 아니라 야동을 봐야 되고 청소년들이 야동을 보는 건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쪽에서는 청소년들에게 아직 성적으로 미숙한 부분도 많기 때문에 야동 자체를 보면 안 되고, 그리고 야동에 출연을 하는 그런 배우들을 우리 인터넷 방송에서 전체 공개로다가 홍보를 해주고 소개해줄 필요가 없다. 굳이 왜 그렇게까지 하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건다돈 때문에 한다고 전 보여지는데요. AV 배우도 뭐 돈이 필요하고 돈이 요만큼도 안 주고도 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돈을 어마어마한 금액을 받는 조건으로다가 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예. 뭐못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인터넷 방송에 초청을 해서 보여주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예. 뭐 그들이 돈을 줘서 자기 좀 홍보해 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굳이 대한민국이란 나라까지 와서 자기 야동을 뭐 홍보할 필요는 없겠죠. 예.
홍보를 하더라도 돈을 줘가면서 하진 않겠죠. 돈을 받아가면서 일석이조 약간 이런 식으로 하겠지. 예. 그래서 돈 때문에 이런 일이 조금은 발생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조금은 우리가 의견을 하나로 모을 필요성은 있다라고 봐요. 야동은 봐도 되는 영상인가? 보면 안 되는 영상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저희가 조금 주장을 하나로 모을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만약에 봐도 되는 영상이다라고 분류를 했을 경우에는 인터넷 방송의 출연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많아요. 예. 미성년자들이 이런 영상을 봐도 돼요라고 해놓고서 봐도 되는 영상에 나온 사람들이 인터넷 방송에서 얘기를 한다?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이거는 조금은 앞뒤가 안 맞는 거기 때문에, 남성분들도 의견이 있어요. 뭐, 무조건 뭐, AV 배우니까 뭐, 나오면 좋은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AV 배우가 굳이 뭐, 영상에서만 보면 되지, 한국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인터넷 방송에 출연을 해서, 볼 필요가 있냐. 그것이 옳지 않기 때문에 공중파나 케이블 방송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출연을 안 시키는 이유가 바로 이제 안 좋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에게. 그 사람들 자체가 좀 유해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나쁘게 표현을 한다면은. 유해 물질이 그 여성들인 거죠. AV 배우들. 예. 청소년들에게 뭐 좋은 영향을 준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한쪽에서는 그거 뭐 보는 게뭐 그렇게 나쁘냐. 이 남자들은 뭐 당연히 뭐이 대다수가 뭐 야동을 보는 게뭐 나쁘냐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은, 여성분들도 야동을 봐야지 그럼 뭘 보고 하냐. 이렇게 좀 옹호를 해주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예전에는 그런 얘기가, 야동은 절대 보면 안 되고, 야동을 볼 바에는 차라리 상상을 하거나, 뭐, 걸그룹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야한 생각이 들고, 그분들을 봐가지고 이제 섹시함을 느껴서, 그것을 하는 것과 그것을 보는 것에 대해서 뭐가 그렇게 나쁜 거고, 잘못한 게 뭐가 있냐. 지금도 의견이 조금은 분분한데, 그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교육을 시키는 사람들은 솔직히 없어요. 교육자들은 뭐 야동을 보든 뭐 걸그룹을 보든 뭘 보든 뭐 그거는 뭐 무조건 잘못됐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너무 빠져서는 안 되는 거고, 오히려 조금은 야동은 그렇게 좋지 않다. 그 현실과 가짜다 그거는.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좀 교육을 해줄 때가 많이 있는데, 이 교육자들이 아닌 비교육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조금 야동을 좀 옹호해주는 사람들도 은근히 좀 많았다는 점에서 저는 좀 충격을 받았고, 예. 불과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야동을 봐야지 이런 여자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야동을 볼 수도 있지, 뭐, 요 정도였지, 야동을 봐야지 어떻게 걸그룹을 보냐, 뭐, 영화 배우를 보냐, 어떻게 옆집에 사는 사람을 상상을 하냐, 뭐, 이런 얘기를 주고받고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를 상상을 못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좀 시대와 이제 이런 좀 성향이 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대한민국도 보수적인 것을 떠나서 조금은 의견을 모을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이것이 청소년들에게 보여줘선 안 되고 안 되는 영상이다라고 분류를 한다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런 의견을 가지고서 야동을 보지 말고 뭐 다르게 좀 해결을 하도록 해야 된다부터 시작해서, 뭐 야동은 보면 안 되는 제품이다, 성인이 되고 나서 봐도 늦지 않는다, 이런 식의 좀 의견을 모을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AV 배우가 인터넷 방송에 출연을 하든 뭐 한국에 그 사람들이 오든 뭘 하든 간에 반대되는 의견을 좀 얘기할 수 있는 건데, 보는 건 관계가 없는데 인터넷 방송에서 보는 건안 된다. 이런 거는 조금은 납득이 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예. 오히려 소개를 하고 얘기하는 게 영상물 자체로만 봤을 땐 도의적인 부분이 더 많거든요. 그 AV 영상에 비해서는. 근데 더 유해한 영상은 봐도 되는데 조금 덜 유해한 영상은 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조금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과연 그게 맞는 얘기인가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맞아야 되는데 좀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제 살인을 하는 영상을 봐요. 근데 어른들이나 여성들이나 남성들이 봐도 된다고 해. 그런 건 보는 거예요. 실제 살인 영상은 꼭 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서 인터넷 방송에 그 실제 살인자가 출연한다고 하니까, 아, 그건 안 되는 거지. 우리가 살인을 하는 장면은 시청을 해도 되지만은 살인을 한 자를 방송에 출연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조금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이런 얘기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예. 그러니까 출연을 하고 안 하고가 뭐 크게 관계가 없는 게, 저는 뭐, 대화가 뭐 일단 안 되고, 예. 지금 뭐, 제가 좋아하는 뭐 연예인들과 관련된 뭐 아는 형님이라든가 이런 거 보기에도 좀 바쁘기 때문에 뭐 크게 신경은 안 쓰는데, 저런 분들이 나오는 걸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예. 근데 그 사람들에게 뭐 이런 방송은 유해하니까 보면 안 돼. 이런 방송은 진행해서는 안 돼. 그러려면은 그럴 만한 명분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의견이 틀리단 말이에요. 누구는 봐도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누구는 보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남자는 봐도 된다고 얘기하고, 여자는 이걸 보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면은, 보지 않게끔 할 수가 있어요. 예. 남자는 조금 성적 흥분을 느끼기 위해서 그걸 보고 싶어 하는 거다라고 우리가, 몰아가가지고 여성들의 의견을 조금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건데, 여성들도 야동을 봐야 된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야동은 봐도 되는데, 야동에 출연했던 배우가 인터뷰를 하고 춤을 추는 건 보면 안 된다. 이거는 조금 이상하단 말이에요. 조금은 맥락상 맞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제 조금 어느 정도 뭐 투표를 한다든가, 어떤 방식으로다가 좀 의견을 좀 모아서 우리나라의 이 성향상 이런 방송을 해도 되는가, 또 이런 영상을 봐도 되는가를 다시 한번 조금, 의견을 모아볼 필요성이 있어요. 실제로 야동을 본다라고 특정 나라에서는 야동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노출이 된걸볼 시에는, 법적인 처벌을 받고, 또 노출된 영상을 촬영을 할 시에, 예, 본인이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역캠 같은 방송을 할 경우에는 법적인 처벌, 구속까지 당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 성인물을 본다라고 해서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다는 규제가 없어요. 미성년자가 보든 성인이 보든. 단, 이제 아청법과 관련돼서 아마 제가 알기로 이제 미성년자 관련 영상을 볼 경우에는 처벌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그냥 단순히 AV를 본다고 해서 법적으로 처벌받는 규정이 없고, 봐서 안 된다라고는 얘기하지만은 미성년자가 본다라고 해서 그거를 제재를 하고 처벌하는 규정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여성 포함.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은, 좀 앞뒤가 안 맞, 이제 서로의 의견이 안 맞다 보니까 누구는 이 말이 맞고 이 말은 틀리다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살인을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살인자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 뭐 교통사고를 낸 사람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의견이 반대파도 있지만은 반대파가 조금은 너무 적은데, 지금 이 의견과 관련돼서는 의견이 너무 이거는 분분하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선 안 된다라는 의견도 많지만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AV를 보는 것은 아무런 뭐 법적인 문제도 없고 도의적인 문제가 없는 것이다라는 의견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 영상을 보는 건 관계가 없는데, 그 영상에 출연했던 사람이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서 인터뷰를 하고 춤을 추는 건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그것도 조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좀 한쪽으로 의견을 모아서 뭐 보면 안 된다고 하면 보면 안 되는 것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서 인터넷 방송에도 출연을 못 하게끔 해야 된다라고 전 보여지고요. 근데
인터넷 방송에서 보는 건안 되는데 자기가 직접 다운로드 한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보는 거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런다면은 그거는 오히려 더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 이 영상을 보는 것보다 실제 그 AV 하는 영상을 보는 게 더 청소년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데 더 안 좋은 거는 봐도 되는데 안 좋은 것에 출연했던 사람을 보는 건 안 된다? 이거는 조금은 이상하죠? 예. 살인하는 장면을 보는 건 되는데 살인자가 대화를 나누는 것을 인터넷 방송으로 보는 건 안 된다? 좀 이상합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세밀하게 규정도 만들고 예. 봐도 된다면은 봐도 되는 규정을 만들고 보면 안 되면 또 보면 안 된다는 규정을 만들고 해서 또 인터넷 방송에서도 그 룰을 좀 규정을 만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시청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마워요.